15대, 16대 국회의원 하다가 8년 야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남자. 수해로 다른 사람 물 먹을 때 골프 쳐서 물 먹고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그러나 박근혜가 다시 불렀다. 19대 국회의원 홍문종. 그는 누구인가? 고려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 하버드 박사까지 이수한 엘리트 국회의원이다. 아버지 홍우준 국민대학 이사장이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본인은 15대, 16대를 지냈다.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잃고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돈공천 홍문종으로 소문나면서 억울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믿어져. 그 후로 충성남자 된 당당한 친마 홍문종 의원을 만나보자. 네,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8년간 칼을 갈았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19대. 감사합니다. 삼선의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신문지장에서만 엄청 말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예. 수해 지역에 골프 치신 분 맞잖아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골프 치셨습니까? 예, 2006년도? 쳤, 예, 쳤습니다. 아, 그때 그게 어느 지역이었죠? 수해 지역에?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예. 수해 지역인데 예. 거기서 골프를 치셨군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누가 기사화하고 그걸 소문을 냈습니까, 그걸?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얘기가 깁니다. 첫 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랬습니까? 아니, 좀, 그, 제가 그 글을 읽어봤더니요. 나 억울하다. 정치적으로 나의 술수다. 이런 글을 써서 좀 억울한 부분이 뭔가 억울한 거. 뭐, 무조건 제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네. 아, 이건 어쨌든 간에 국민 정서가 그 수해 지역에서 골프 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김진선 지사께서 네. 강원도 수해놨다고 아무도 안 오면 되냐. 네. 강원도에 와서 돈도 쓰고 좀 즐기고 그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그 당시 이제 경기도 지사였던 우리 손학규 지사하고 네. 같이 수해 복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모여서 네. 이제 시간이 남다 보니까 네. 운동 좀 하고 그랬던 건데. 밤에 하셨군요, 운동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모여서 그 다음 아침 새벽에 했죠. 아, 새벽에 하고 네. 수해 복구 현장으로. 예, 예.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희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술 마시고 뭐 어디 가서 뭐 이제 거기 카지노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뭐 카지노한테 들어가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네. 무슨 카지노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소문도 나고 또 하여간 정치적으로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뭐 그래도 멋지게 뒷마무리 하셨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만 네? 제명 당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리셨습니다. 예, 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그때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는데 네. 국회의원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공천하면서 네. 한 5,600명 공천하면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저한테 많이 행사했거든요. 이제 네. 지방의 언론기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압력을 행사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뭐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이니까 제가 말하자면 괴수 아닙니까? 네. 제목을 쳐라 그랬죠. 네. 나머지는 좀 살려달라. 그렇죠. 적이 많으셨군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공천하다가 보니까 억울한 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예. 공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적이 많이 나오죠. 네. 박근혜 위원장이 무척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쩌다 이렇게 박근혜 위원장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까? 뭐 신임을 받는다라기보다는요. 예,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저도 이제 아버님도 정치를 하셨고 네. 또 저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11대 12대 의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뭐 대통령도 뵙고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면 교분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도 네. 뵙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을 뵙는데 정말 이런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왜 그러세요? 예. 우선 이제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정치 행태에서 그 정말 정치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우선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 제가 부정으로부터. 예,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있으신 분이고요. 그래도 정치인이 말을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말을 자꾸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네. 프로를 의식하니까 현실적이니까. 근데 말을 천금같이 아끼시는 분이고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이런 정치인을 참 만나기 어렵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도 이번에 복당 시키신 분도 박근혜 위원장님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복당해서 19대 공천 주는데도 아무래도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네. 아무래도 신경을 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네. 그 일도 네. 제가 이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으셨을런지 모르는데 네. 그런데 막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멀리서 읽었겠죠.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제가 이제 경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일곱 명이 이제 그 경합을 했는데, 당에서 이제 경선을 해서 두 사람을 뽑아서 경선을 해서 제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 점수 좀 주십시오. 제가 경선에서 됐습니다. 이긴 겁니까? 네, 경선에서. 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공천에서 한 사람 딱 찍은 게 아니고, 네, 네. 여러 명 경선 붙어서, 네, 네. 내가 당당하게 올라온 거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뭐 위에서도 많이 이쁘게 봐주셨겠습니다만, 아, 네. 제가 이제 경선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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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박근혜 지금 이제 의원이죠. 네네. 네. 지금 뭐 직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은 이제 끝나셨고. 예, 예, 예. 네. 박근혜 의원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저는 뭐 아무 역할이라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는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뭐 이제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이제 높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청년의 문제랄까, 소상공인의 문제랄까, 또 이, 아무래도 이 한나라당, 전신, 이제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경제민주화,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전신 한나라당이. 네. 이거 뭔가 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를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박근혜 대표를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을 전부 다 캠프에서 네. 조직을 담당하게 계실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저 모르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취재해서 네. 또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조직 관리를 워낙 잘 하신다, 이렇게 평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당위원장을 네. 국회의원이 아닐 때 네. 이제 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세 번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 또 뭐 이제 말하자면 그 원외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별로 힘이 없을 때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이기고 도당위원장을 세 번씩이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뭐 조직을 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평소에 그냥 우리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조직을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조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겠죠. 근데 저는 뭐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할 줄 압니다. 네. 그 배지가 국회의원 배지입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게 새로 돼가지고. 새로 된 거라서, 아, 전혀 다른 배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배지인데 아마 제가 오래간만에 달아서 좀 이상해.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경선준비위원회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요. 네. 지금 저희 완전 국민 경쟁제로 가자. 아니면 지금 룰대로 가자. 일부에서는 이거 두 개를 좀 조율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뭐 당연히 뭐 지금 당선 지금 그냥 룰대로 가자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 연찬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황우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가 이제 당원 당규하면 8월 21일 날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시간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사실은 지금 그 지지율이 있어서 상당히 그 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전부 모여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니 그 얘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좀 들어봐 주십사 우리 대표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황우희 대표님에게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이 의총에도 안 오고 왜 의원들한테 이런 장점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오픈 프라임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어필을 안 하시느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네.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새누리당에는 흥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흥행에 도움이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비슷비슷해야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전혀 흥행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가 더 재미없는 김빠진 말하자면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저희가 전당대회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게 저분들이 저걸 하면은
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분들이 오히려 그냥 초반서부터 저 기운 빠지게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것이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그 대통령 선거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내 경선이라는 건 우리 식구잖아요. 그분들이 뭐 지금은 말을 좀 험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 다 같이 식구를 합쳐서 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렇게 당내 경선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네. 대중적으로 관심을 네. 얻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네. 어찌됐든 정몽주 의원이나 이재우 의원이나 네. 그다음에 또 의원 있죠? 여러 가지. 임태희 의원. 네, 임태희 의원도 있고 또 김문수 의원이 참. 네. 네. 이분들하고 어찌됐든 박근혜 의원이 만나서요. 네. 설득을 하던가 네. 어떻게 당내 좀 끌어안고 가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한나라당이 야 참 아니면 또 박근혜 의원이 정치력이 네. 저렇게 높구나 있구나 네. 이렇게 또 한번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안 만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은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만나실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다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분들하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슨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실까. 이분들은 사실은 정책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어내셔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와는 이렇게 다른 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면에서 국민적인 더 어필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이래서 더 득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것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오픈 프라이머리가 모든 것에 다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그렇죠. 그런 설득을 박근혜 의원이 해야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네. 같이 함께 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조율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서 끌어내야죠. 그죠? 네,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김문주 이사나 이재 의원이나 정몽주 의원이나 박근혜 의원이 탁해 모여서 방송국에 네. 생방송으로요. 네. 딱 한번 좀. 꼭 캐도 한 마디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아, 그럴까요? 시청률도 높고 그런데 아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아, 그럼 그렇게 좀 얘기가 네.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뒤에서 밀실 화합이니 야합이니 이런 건 안 예.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근혜 의원께서 되게 신임하시고 그다음에 홍문정 의원도 박근혜 의원을 되게 존경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무슨 보직 안 받으셨습니까? 아, 재외국민 협력위원장인가 뭐 그런 거. 아, 재외국민. 아, 이거 중요한 거네. 예,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지금 해외에서 투표도 하는 거니까요. 예, 예, 예. 이제 외국도 많이 진짜 공식적으로 많이 나가셔야 되겠네요. 재외이니까요.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첫 그 업무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영사관에 와서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꼭 바꿔야 돼. 글쎄,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꿔야 돼. 예,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계 속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복잡하고요. 뭐 LA에서 뭐 투표하시는 분 8시간을 와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8시간 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참여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에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월 20일 전까지 해야 된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나서시죠, 뭐. 예, 어차피 투표율을 높이는 건요, 국민 다 세금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높여야 됩니다. 예, 투표율은 높여야 예, 국민 세금으로서. 예. 예, 의무죠. 선거는 예. 의무니까요. 예. 네, 그건 해야죠. 그러니까 친박 인사들이 이렇게 전부 지금 당 수뇌부에 다 장악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예. 일부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평론가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요. 오늘 6개월 전에 이렇게 누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된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역대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역전승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폭넓게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박근혜 의원이 좀 이렇게 안아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표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친박이 다 그 당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분들이 태생적인 친박이랄까 아니면 뭐 옛날부터 친박이랄까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국민의 요구가 이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한 대로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친박이다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표현하는 거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억울하실 측면이 있고 또 그분들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진짜 8년 만에 예. 아마 선거법 위반이다 수혜 골프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내가 볼 때 그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 삼재를 넘었다고 내가 보여져요. 예. 예. 이제는 모든 거 다 조심하시면서 예. 이제는 탄탄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지역구매한테 고맙지요.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딱 45초 드릴게요. 45초. 제가 15초 써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역구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총장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밖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아 홍문종이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정말 잘하다 열심히 한다 잘한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하여간 감사하고요. 네. 은혜 잊지 않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외협력위원장이라서 자꾸 외유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 외유. 외국에 놀러 가면 안 돼요. 놀류자. 아, 뭐, 예, 그죠? 예. 일하러 가시죠. 예, 대외 국민이 아니고 제외 동포. 아, 제외 동포. 예, 협력위원장. 예. 하여튼, 진짜 많은 경험 하셨으니까요. 예, 아픈 예, 경험 많이 했으니까 훌륭한 예, 이제 정치인 예.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주사. 이 주사라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오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주사파 때문에 혼란스럽고요. 또 술 먹고 폭력 쓰는 이 주사 있는 아저씨들 때문에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간호사 누나의 주사처럼 잠시 아파도 병이 낫는 그런 좋은 주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